그래서 독자의 수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얘기고요. 어렵다고 얘기했죠? 이제 어려워서 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자연 친화적 한옥의 특징을 어떻게 옮길 거냐면, 얘를 대신 여기 요구위로 가겠다는 거죠? 이거를 글로 표현하면, 중간 이의 하위 항목으로. 하위 항목이란 그 밑에 항목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알겠죠? 니은 화살표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 어떤 통일성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끝부분에 여기 체킹해 볼게요. 끝부분에는 함께 체험하고자 하는 권유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 지금 고쳐야 되는 게세 군데예요. 이거는 삭제한다. 왜냐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 얘는 니은 어떻게 한다? 중간 이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알겠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이라는 건 한옥의 아름다움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끝부분에는 권유하는 내용. 한옥 체험을 함께 하자는 권유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거. 이세 가지 어떻게 고쳤는지 포인트 잡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왜 빼냐? 수준에 맞게 하려고. 그 다음에 관련 있는 내용끼리 묶어서, 그래, 뭐를 높인다? 이제 통일성을 높여요. 그리고, 왜 권유한 내용으로 하냐?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글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러세요. 그 다음에 계획에서 더 고치고 싶은 내용이 뭐냐? 마당과 관련된 내용을 중간 이 하위 항목으로 넣어서 더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을 덧붙이겠다는 거예요. 체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체킹해 둘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초고 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초고 쓰기니까 당연히 뭐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겠죠? 중심 내용이 뭔지, 글의 전체적인 내용도 살펴보면, 전자우편이니까 전자우편 내용도 보면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 어딘지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멜리사에게, 안녕 멜리사, 나 준서야.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으로 여행 온다며 반가워. 게다가 한국의 전통집에 관심이 있다니까 무척 기쁘다. 한국의 전통집을 한옥이라고 해. 여기 밑줄 하시면 되고요. 한옥에 뭐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죠? 한옥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글의 내용 함께 보는 거예요. 한옥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에서, 한옥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여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꼭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야. 나도 서양의 전통집에 관심이 많은데 언젠가 꼭 한번 독일에 놀러 가고 싶다. 갑자기 한옥 얘기하는데 나 생뚱맞게 독일 가야지 라고 했어요. 뭐예요? 삭제입니다. 자, 고쳐야 되는 부분이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기억, 고치기 기억할게요. 자, 기억 내용 뒤끝을 갈게요. 삭제입니다. 왜? 이유는 뭐겠어요? 주제에 어긋나죠? 주제와 관련이 없어요. 자, 기억 내용 뒤끝 내일 어딘지 보시면 돼요. 여기 체킹해 두시면 돼요. 가로 닫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합니다. 먼저 한옥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한다.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중심 내용. 첫 번째, 한옥의 아름다움이죠. 자, 한옥의 아름다움은 지붕에 잘 드러나 있는데, 한옥의 지붕은 한옥의 인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특히 어디가 지붕 끝에 곡선이, 자, 여기가 한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첫 번째 부분이네요. 그래서 아름다움 1이라고 쓸게요. 자, 중심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한옥의 아름다움과 한옥의 우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구체적인 걸로 아름다움에 대해 소개할 때첫 번째 항목으로 지붕 끝에 곡선에 대해서 제시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끝을 올린 한옥의 지붕 곡선에는 중국과 일본의 전통 건물에서 건축에서 볼수 없는 직선적인 지붕 형태와는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라고 했고요. 자,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가로 열을게요. 이 부분 여기부터 가로 열어서 여기까지 가로 닫으시고요. 여기가 고치는 부분 두 번째, 고치기 니은 옆에도 있겠죠? 고치기 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동영상, 그죠? 동영상 링크를 첨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왜요?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옥은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으로 유명해. 이렇게 있어요.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움. 이게 아름다움 뭐겠어요? 두 번째네요.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함부로 산을 깎거나 물길을 막지 않고 다듬지 않았다, 함부로. 그래서 집이 살아있는 자연의 한 부분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연과 어우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한옥이 담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이런 생각이 멋지지 않니? 멋지지 않니?라고 뭐 했어요? 질문 던졌네요. 그죠? 질문하듯이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질문하듯이 말하면 무엇이 흥미욕을 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흥미 생생하게 전달을 옆에서 진짜 질문하는 듯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자연과 어우러진 한다는 생각 여기 부분에 지금 보시면 여기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뭐할 거예요? 여기 옆에다 그냥 갖다 해서 되겠다. 이 부분에 멋지지 않니? 이 부분에 여기다가 이게 고치기거든요. 고치기 디귿이에요. 세 번째. 지금 뭐 하겠어요?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의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자료, 사진 첨부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지 될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자,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는 사진 첨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중심 내용 뭐예요? 한옥의 우수성이죠. 중심 내용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면 꼭 마루에누어 우수성 1 뭐예요? 마루네요. 우수성 1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에어컨 없이도 얼마나 쉬운지 느낄 수 있을 거야. 마루는 서양집에서 거실과, 아까 거실과 비교해서 설명할 때 얘기했죠? 집 밖으로 열려 있다는 점이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한번 체킹하겠네요. 체킹하시고 가로 여닫고요. 이거 지금 가로 여닫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로 여닫으시면 돼요. 자, 여기 거실과 비교해서 마루를 거실과 비교하여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루가 시원한 이유, 왜 그런 거냐면, 다 공간이 탁 트였죠? 바람이 잘 통해서. 그리고 틈새로 찬 공기가 올라온대. 여기 체킹해 두시면 돼요. 내용.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지우고 위로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우수성 두 번째, 온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죠? 온돌이 뭐냐고? 온돌은 방바닥을 이어서 집안을 따뜻하게 덮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해서 사용해서요. 한번 불을 때면 따뜻한 기운이 오래가는 아주 효율적인 난방법이다. 좌식 생활을 하는 여기 별표하시면 되죠. 고치기 리을이에요. 그죠? 고치기 리을. 리을이고요. 이거 어떻게 고치는지 아까 얘기했죠? 이거를 어렵다는 거예요.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으로 고치겠다는 거예요. 고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고친 이유는 일단 독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한 거죠. 이해하기 어려워서. 자, 멜리사, 이 글을 내가 한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이 글이 내가 한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니? 한옥에 오면 나와 함께 한옥 체험하면서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자. 체험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한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에 뭐, 그러면 그때 봐. 뭐, 언제 보자. 뭐, 이렇게 마무리 인사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고치기 미음이에요. 참고한 자료 출처를 얻겠다는 얘기예요.